네, 오직 베이스볼 투나잇에 대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편파 중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의 설명 계속 웃으면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선발 투수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LG는 켈리, 그리고 두산은 곽빈 선수를 내보내게 됐는데 일단 LG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LG의 켈리 선수는 한국 선수보다 더팀내 애정이 뚜렷하고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즌 막판에 4일 휴식 후 등판도 마다하지 않고 등판했었는데, 어쨌든 켈리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를 지게 되면은 끝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투구를 할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켈리 선수 뭐 4일 휴식 후 등판이 좀 잦아지면서 약간은 켈리 선수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만약에 등판했었으면은 4일 쉬고 또 등판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일 등판이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시즌 막판에 약간의 그 피로를 조금 더풀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 등판하면 5일 쉬고 등판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모습을, 막판에 약간의 그 부족했었던 2%의 모습을 다 채운 다음에 등판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휴식 더 취하고 풀 충전한 상태로 마운드에 오를 켈리 선수 기대해 보겠고요. 반면 두산은 곽빈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데 이 선수는 반대로 이제 좀 짧은 휴식이 걱정이 될 법도 합니다.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걱정이 되는 건 3일 휴식을 두번 후에 나와서 과연 얼만큼 이 회복이 됐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일단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큰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특히 그 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4개의 삼진과 2개의 피안타,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정말 올 시즌 최고의 피칭 중에 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정말 붙어 있을 거고요. 특히 오늘 1승을 안고 던지기 때문에 부담감도 조금은 켈리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구의 의존도가 60% 가까이 되고, 거기다가 그날 키움전에서는 150이 넘는 직구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여줬고, 특히 스플리터를 많이 가져가면서 승부를 했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볼넷을 내주지 않으면서 이 결정구인 빠른 볼과 스플리터를 얼만큼 조화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곽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좋은 투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선발 무게감 면에서는 켈리와 곽빈, 약간 켈리 쪽으로 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자, 켈리 선수 보면 올 시즌 두산 상대로 두 게임 나와서 2승 3점대 아주 좋은 평균자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산 포스트시즌 성적도 3게임 나와서 1승 2.29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곽빈 선수도 만만치 않죠. 또 LG 상대로 3게임 나와서 4.38, 또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산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야수들 키플레이어를 저희가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LG 쪽의 야수 키플레이어는 누구로 꼽으실까요? 두산에는 아까 그 선수가 있었다면은 LG에는 김효 선수가 있습니다. 각각 또 양석환 선수. 유니폼을 예. 바꿔 입은 야, 서로 바꿔 입은 선수들이죠. 입장이죠. 근데 네. 김효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 때 사실 성적 별로 안 좋아요. 2할대 타격을 올리고 있는데, 김효 선수가 뭐 오늘 사실 그 중요했었던 1타점을 쳐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분위기를 갖고 갈수 있는 기회일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LG 트윈스에서 FA가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김현 선수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또 마지막 할수 있는 그런 가을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또 두산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FA를 앞두고 있는 김현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대한 각오는 훨씬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과연 포스트 시즌에 대한 징크스를 김현수 선수가 깰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의 키플레이어 누구로 꼽으시나요? 저는 이상훈 위원이 좌타자 김현수 선수를 뽑았으니까 저는 맞불을 놓겠습니다. 두산의 저 좌타자 김재환 선수를 뽑았는데요. 특히 네. 김재환 선수가 와일드카드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거든요. 7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자, 굉장히 타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산 포스트시즌 성적이 34경기에서 2할 7푼 5리 8개의 홈런과 23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특히 켈리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어요. 5타수 무안타 1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경기에서 좀 서려보라고 싶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김재환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두 분의 해설위원이 김재환 선수 그리고 김현수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셨습니다.